자, 리바운드 잡고 난 이후에 첫 패스가 상당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토마스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왼쪽 뒤쪽으로 나옵니다. 자신 있게 던지는 김소담 석점 인정됩니다. 김소담 석점. 자,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24-15. 자, 맞이하는 디펜스를 하면 안 돼요. 네. 삼성생님처럼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디펜스가 필요합니다. 스피드가 살아난 삼성생명의 1쿼터입니다. 배혜윤 자신 있게 노점. 아우, 백발백 중이에요. 배혜윤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 볼을 잡게 해주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모두가 배윤 선수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패스 연결 베이스라인. 김소담 다시 밀려납니다. 김시온 정면. 시간에 쫓기죠 또. 자, 또 1대1인가요? 자, 무너뜨리고 갑니다. 더블 클러치 로이드. 본인이 직접 다시 던졌는데요. 파울을 넣었습니다. 토마스의 파울. 지금 보면 WNBA에서 활약하는 두 선수의 약간 자존심 싸움도 분명히 있어요. 야, 멋진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토마스를 약간 무너뜨렸고 결국 반칙까지 얻어낸 주얼 로이드. 로이드의 어머니시거든요. 예. 예, 오딩룸 스타일도 옵숄더 스타일을 굉장히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음악 나오면 예,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놓쳤습니다. 러이드. 자, 10점 차. 1쿼터 이제 초단위의 시간입니다. 김시원의 반칙. 자, 일단 토마스 선수가 리바운드 잡으면 첫 패스가 상당히 빨리 나온다는 것을 선수들끼리 알기 때문에 네. 앞선에서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벌써 1쿼터에만 26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고아라 배혜윤 다시 자신있게 쏩니다. 이번엔 짧았고요. 리바운드 마지막 터치 푸싱 반칙이 나옵니다. 배혜윤 선수의 루즈볼 파울. 로이드 선수가 신장은 178인데 탄력은 아주 좋거든요. 삼성생명이 팀 파울에 먼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개인 선수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하네. 필요한 상황이 됐네요. 지금 개인 반칙 두 개째. 자, 김소담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 진한 선수가 들어온 KDB 생명. 로이드. 아, 젤투가 오늘 세 번째 던진 공인데 두 개를 놓쳤어요. 로이드가 터져야 KDB 생명이 좀 그래도 풀리는데요.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로이드 선수가 패스도 했지만 평균 득점이 한 20점대 이상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패스 연결. 토마스가 주워서 더블 클러치 수비가 됩니다. 볼이 계속 통통 튀고 있는데요. 마지막 터치 KDB 생명입니다. 5.5초가 남은 1쿼터입니다. 이 KDB 생명은 분명히 실점 없이 1쿼터를 정리를